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집 국토개법상 문제를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재 문제집 목차를 좀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농지법을 정리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목차를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동산 공법 2차 과목인데 6개의 법률로 구성됐던 거 아실 것이고 제1파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서는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12문제. 12문제 나면 목표 개수를 최소한도 10개 잡아야 돼요. 여기서 바로 점수를 확 얻어놔야 공법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은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 해도 본 시험에서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철저하게 기본서 병행해서 철저하게 파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파트 도시개발법 있죠. 이건 6문제 나오죠. 6문제 나오면 3문제 이상 맞추면 성공한 겁니다. 본 시험에서.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6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3문제 이상 맞추면 성공한 것이고 4파트 이 건축법 7문제 나오는데 7문제 나오면 4문제 5문제 맞추면 성공한 거죠. 주택법 7문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점수 여기서 또 얻어야 돼요. 여기서 한 5개 6개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쉽고 양도 아주 적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1장 그 다음에 5장 이 두 가지 법을 좀 집중 공략해서 여기서 나면 다 맞춰야겠다 이런 각오로 파야 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럼 점수가 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농지법 지난주 했는데 두 문제 나오죠. 두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지만 한 문제 정도 맞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개수 세봐도 몇 개 안 나오잖아요. 또. 이것도 최대치를 나름대로 해본 거예요. 최대치. 근데 점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국토개법을 들어가겠는데요. 6페이지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가 다 풀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다 분석해서 이 문제를 풀면 다 커버가 된다 이런 것들만 추출해서 오늘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하고 남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풀어보시고 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하고 있는데 이 국토개법상 용어의 정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반드시 함자 나옵니다. 때로는 두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공법에서 이 국토개법 편을 통해서 함자 나오고 부동산 학개론에서 빌려다가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용어의 정의 21개가 나오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기본서를 통해서 좀 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또 풀어볼까요? 1번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광역 도시계획 시험에 잘 나오죠.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키포인트는 광역 계획권. 그 말 대신에 시험에서는 광역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틀려요. 광역 계획권. 이 광역 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한 도의사가 지정한 장소일 때 나오죠. 그래.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시가 지정할 때 이게 광역계권이 탄생되는데 지정된 그 광역계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기다. 맞고요. 2번 이 도시군계획 할 때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5개 행정구역이 내포되어 있다. 이 5가지 행정구역에서 수립하면 그 계획 이름을 도시계획 8도 되어 있는 군칙서 만들면 군계 이걸 아셔야 되죠. 그래 이 앞에 있는 것이 뭐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그리고 8도 되어 있는 군 그래서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이 군이라는 것은 8도 내에도 있지만 광역시 내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은 포함한다 제한다 이거 알겠죠. 이걸 읽고 가셔야 돼. 이 군이랑선
방역시 안에 있는 군이 아니라 팔도에 있는 군이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행정구역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 이 여섯 가지 행정구역에 대한 그 발전 방향, 공간 구조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은 두 가지로 굽는다. 이게 중요해요. 무엇과 무엇을 굽는가? 바로 여기다 기본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관리를 쓰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도시, 군, 기본계, 도시, 군, 관리계. 이렇게. 그래서 기본하고 관리로 구분된다. 도시, 군, 기본계, 도시, 군, 관리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2번. 정확하게 특광, 특특, 시, 군. 그때 군에다 떠넘치세요. 군에다 떠넘치가지고 써요. 군에다 떠넘치고, 광역시, 관악역 안의 군은 지혜. 이렇게 써놓으세요. 군에다 떠넘쳐가지고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꼭 써놓으셔요. 그래야 본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그걸 문제 풀 때, 아, 이거 정말 포인트 했는데 이것도 나왔네. 이렇게 해서 그거 몇 번 나왔으니까 그때 광역시 관악역 내에 있는 군을 취한 군이다. 됐나요? 자,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이 3번 지구 단위계. 작년에는 이거 하나 가지고 또 함지 출제했죠. 작년에 어떻게 나왔느냐? 그 뜻을 써놓고, 야, 이거 무슨 계획이냐 해가지고 함지를 출제했죠. 이 뜻을 보면 바로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이죠. 이거죠.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이죠. 이거였습니다. 이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적이 있다면 그 지역에 전부에 따라 수립한다, 일부에 따라 수립한다. 그래. 전부 또는 일부 그래도 틀리고, 전부 그래도 틀려.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일부.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전부 또는 일부 그래도 틀리고, 전부 그래도 틀리고, 일부다. 이거. 일부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 그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이항원 환경 확보,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하게 수반은 마지막에 무슨 계획의 일종이다. 마지막에. 그래. 거기다 포인트. 잘 나가다 관리를 기본으로 바꿔치면 틀려요. 그게 포인트거든. 여기에요. 이걸 기본으로 바꿔쳐버리면 출제이 틀린다. 이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 도시 군계획서를, 바로 도시 군계획서 뭐냐?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반서를 어마어마하니 보았습니다. 기반서 종류 엄청난데 그 기반서 중에서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난 거냐? 도시 군 관리계.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이제 금방 이 기반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것. 도시 군가로 결정된 것이 도시 군계획서였는데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또는 정비하는 사업, 계량 사업, 이걸 뭐라고 하냐?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반설이 아니라 도시 군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 기반설이 아니라 뭐라? 도시 군 계획서.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1번 풀어봤는데요. 1번은 우리 기본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대개 가셔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 나오는 용어의 지형이 21개가 있는데 이걸 드립 파버리세요. 파버리세요. 집에 가서. 자, 그 다음에 2번 또 보겠습니다. 2번도 똑같아요. 여기 바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있는 건데 용어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개발 밀도 관리. 정말 잘 나와요. 개발 밀도 관리요. 개발 밀도 관리에서 알아둘 것은, 자, 개발 밀도 관리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그 다음 줄 거예요. 곤란한 지역 여기다. 곤란한 지역 그 말 중에요.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바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하기 위해서 정한다? 그래, 이게 중요해요.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정하지 완화하면 틀리겠다. 완화가 아니라 강화다.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데 지정할 때 누가 정할까요? 바로 특광특특시장 군수가 지정을 한다.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급사 시자 군수가 지정오시하는 구역이 개발밀도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이때 특히 용적률의 경우는 이게 지정이 돼버리면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대비 몇 분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냐? 50%까지 강화 적용되는 효과가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도 아셔요. 자, 그래서 거기 맞죠. 2번, 이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한 계획은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맞죠? 여기에다 줄 거예요.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그따 줄 것이에요.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줄 것이고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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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이. 이게 떠올라야 돼.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그러면 오 그래. 용용용 기사집이 그거지. 용용용 기사집. 여기 뭐 있는가요? 용도지역. 또 여기 뭐 있나요? 용도지구. 또 여기 뭐 있나요? 용도구역. 이것을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은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기가 뭐냐?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계획하는 계획. 사가 뭐 있는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시가 뭐 있는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 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 변한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이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맞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번.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역시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반드시 무슨 계획으로만 딱 결정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가로 지시합니다. 좀 말이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도시군관리계 옆에다 결정이라는 말 살짝 써봐요.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결정이라는 말 살짝 붙여줘요.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셔서 4번 도시군계획사업. 이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써놔요. 3개 그렇게 써놔요. 도시군계획사업 한 몇 개 있다고요? 3개. 그래, 이 도시군계획사업이 3개 있는데 이게 뭐냐?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거기 나와 있다시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이렇게 있죠? 이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있다 이런 말 쓰도록 국토계획법 이렇게 써놓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써놓고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이렇게. 그래서 각각 그 세 가지 사업 그 시행하는 경우 절차는 각각 세 가지 법에 의해서 바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무슨 법? 국토의계획 및 법률.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광정표 이렇게 좀 연결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5번. 5번은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자 기반시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반시설은 줄 거 봐요. 기반시설은 여기다 줄 것이고 이렇게 해놔. 엄청 많다 이렇게. 엄청 많다. 그래 이 기반시설 뜻을 말하려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렇죠? 엄청 많거든. 기반시설이란 그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일곱 과일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래 기반시설은 1, 2, 3, 4, 5 해가지고 6, 7까지 이렇게 또 분류하고 있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시설, 그다음에 유통공업시설, 그다음에 유통공업시설, 그다음에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그다음에 환경시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생각나요? 이것 바로 기반시설이라고 그래. 이게 떠올라요. 이게 기반시설 뜻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래서 기반시설은 그런 건데 그 틀렸죠. 그래서 바로 틀렸다. 거기 보면 이것을 지금 출제 완전히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과거에 기출했던 문제인데 이거 여기 기반시설하고요. 옆에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마를 동그라미 치고 이마를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바깥치면 그나마 오른편이 돼가고 있네. 이렇게 엎어치면 위치를 바깥치면 위치를 바깥치면 그나마 또 오른편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하면 그나마 또 오른편인데 이 출제는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틀려라고. 자 기반시설 뜻은 그렇다는 걸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겠는데
3번도 역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있죠. 용어 요청이니까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억은 도시 군 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 그때 군이 중요해요. 특광 특특 시군 후 그때 군은 무슨 군을 제한다? 그랬다 포인트 한번 줘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한다. 그러면 팔도에 있는 군이다. 관악에 대한 공간구조 할 때 도시란 말 지워버렸어요. 그 쓸모없는 말 붙여놨는데 도시란 말 지워버려요. 안 보이게. 그래,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객을 말하며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과 구분된다?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가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광역 도시의 X. 그 자리에 뭐가 들어야 한다? 도시, 군, 기본계획.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조금 전에 했죠? 도시, 군계획 시설은 그거. 이제 금방 도시, 군계획 시설은 기반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어. 그러면 거기 도로부터요. 도로부터 저 끝들이 주체, 저수지 등을 말한다. 그거 다 줄 거 봐요. 도로, 수도, 철도, 뭐 공원 그거 쭉 줄 끝까지. 이걸 뭐라고 하냐? 공공시설이라고 그래. 공공시설이라 이렇게. 공공시설이란 공공시설의 뜻이에요. 공공시설. 알겠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아까 했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다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다 포인트 잡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또는 용률을 강화, 적용해서 정한 것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개발, 밀도, 가격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기반 설 부담구역, 기반 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 설 부담구역도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기반 설 부담구역 18페이지 있습니다만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꼭 시험에 나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이렇게 개발 밀도로 지정됐다.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죠. 개발 밀도 구역 에의 지역으로서 이 말이 중요해요. 에의 지역에 따라 지한다. 바뀌죠. 그래서 양구역 개발 밀도가량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절대 같은 지역의 중첩 중복에서 지정할 수 없다. 에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정할까요?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할까요? 오, 이게 핵심 용어라고 있어요.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지정합니다. 그래, 지정을 하는데 지정해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정비 기반시설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용의를 확보해서 지정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하고 이거 몇 거 넣을지 아셔야 돼요. 시험 공부로서 일곱 가지 정도는 암기를 하시라고 했죠. 자, 무엇이 필요하느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학교. 이때 학교 중 무엇은 제외할까? 그래. 이게 세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학까지 설치가 필요해서 정한 거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 파트를 지나갈 때는 이 정도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가야겠다. 그래.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은 아까 했으니까 왜 틀린지 아시겠죠? 왜 틀렸을까? 리을은 전부 또는 들어가 틀렸죠? 포인트가 그거니까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통과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4번은 통과하고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아까 했던 거죠. 이것도 15페이지 있는 건데 용어의청이 조문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나야 하는 거.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건 뭐 점수 주려고 출제했던 것이죠.
점수 주려고. 그래, 용어청이니까. 용어청이니까. 용어청에서 작년에 두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너무 점수 그냥 팍팍 줬던 것이죠. 그거 보면, 이 지문을 봐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 가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지문을 먼저 눈을 얼른 훑어보는 거예요. 문제부터 지문 읽지 마,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읽지 마시고. 알겠죠? 그것도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지문을 먼저 보고, 가로 안에 뭘 넣어야 될까, 이거. 자, 그래서. 지문들 보니까 무슨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세 가지 막 반복 나오죠? 그래, 이게 보니까 바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가로놓기로서 물어봤습니다. 이 토지용을 규제할 때 용도지역을 1차적으로 지정해서 규제하고요. 그 다음 그에 따라 필요하면 용도지구를 중첩해서 중복해서 지정해가지고 또 토지용을 규제하죠. 그 위에 따라 또 필요하면 3차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을 중복 중첩해서 지정을 하죠. 이때 여기 보세요. 이것은 이것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죠. 이걸 여기 자, 이 토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1차로 지정 것이 뭐다고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학녀로 말하면, 아니, 군조로 말하면 군초지. 이것은 원스타, 이것은 투스타, 이것은 쓰리스타,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 원스타하고 투스타가 딱 모이면은 누가 시킨 대로 그 땅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시킨 대로? 투스타. 원스타요? 그래, 여기 원스타하고 투스타가 있는데 그때는 투스타는 원스타에게 야, 머리 박아. 그러면 머리 박아야 돼요. 머리 들어. 그러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적용해서 용도지역 기능을 증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도시공화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중첩 지정해가지고 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완화 적용해서 바로 특수목적을 달성해 나가고자 지정을 시 용도 구역에 대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걸 갖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정리해 볼까요? 그거 보면 무엇이란 토지 용어 그리고 건축물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대한 무엇의 제한을 강화화나 적용으로써 그것다 줄 거예요. 강화화나 적용 그 말에다 포인트 잡고 강화화나 적용함으로써 무엇의 기능을 정지시키고자 바로 도시공간으로 결정하는 것이냐. 거기 보면 바로 1번 용도지구로 갖다 기억에다 들이대면은 니은은 용도지구가 되죠. 그러면 용도지구에다가 줄 것이고 2차 이렇게 쓰고 니은 용도지구에다 줄 것이고 2차 1차 1차 용도지구 몇 차다고요? 1차 용도지구 몇 차다고요? 2차. 그래서 이 2차는 투스타, 용도지역은 1차에서 원스타, 투스타는 원스타를 대상으로 해서 그의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 도시공간으로 결제하는 지역이니까 1번이 답이겠죠. 1번 지역.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번이 답이니까 바로 찍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거기 받으시고 나머지는 대입하면 안 맞습니다. 2번 한번 대입해 볼까요? 2번 대입하면 용도주가 있다 2차요. 용도구역은 3차죠. 그래, 투스타가 쓰리타에게 머리에 박아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안 맞아요. 다음에 통과하겠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7번을 보겠습니다. 이 7번은 우리 요약지가 아니라 우리 기본서 16페이지 있죠? 아까 기반설에 대해서 엄청난다고 그랬죠? 기반설. 이 기반설도 성질이 같은 것들을 다시 7가지를 분류하고 있죠? 교통설, 공간설, 공공문화시설, 유통공업설, 방지시설, 그 다음에 보건위생설, 환경기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께서는 환경기초설하고 그 다음 보건위생설, 방지시설 정도는 꼭 머리에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더 여건이 된다면 여기 공간시설 정도는 암기를 하고 들어가십시오. 여건이 돼. 여기서 꼭 함께 나올 걸로 예상돼, 이 표에서. 자, 특히 환경기초설하고 방지시설이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환경기술, 방시설이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달달달 하십시오. 환경기술 5개밖에 안 되죠? 그래,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 이용되고 있는 기반시설이 환경 기초설인데, 대표로 우리가 물을 버릴 때 여기다 버려야 합니다. 수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하수도예요, 하수도. 그거하고 하천하고 헷갈려서 안 된다 그랬죠? 하천은 여름에 빗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때 물을 쫙 빼가지고 재해를 예방하자. 재해 예방의 방제거든요. 그래서 방제시설이다, 하천. 이거 두 가지 딱 비교하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기초설로는 바로 우리가 차 버릴 때 아무 데다 버리면 환경 오염이 심하대. 그래서 야, 차는 폐차로 하고 차 빼고 나머지 물질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소 보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 기초설입니다. 그 다음에 빗물. 여름에 이 장맛비가 그냥 어마어마해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몽땅 몰고 저 강으로 가고 가면 이게 다 오염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쓰레기 싹 모으게 해가지고 빗물까지 모으게 해서 저 거기서 1차적으로 걸립니다. 쓰레기 같은 거 걸고 쓸만한 물은 다시 저 공공 그 건물에 하수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이걸 빗물 저장 및 뭐라고 그래요? 이용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수질은 방지시설. 이 다섯 가지는 환경 기초시설입니다라고 달달달 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위생시설이 이번에 작년에 개정됐거든. 그래, 보건위생시설은 세 개밖에 안 돼. 너무 간단해. 우리 인간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 이용되고 있는 것이 결국 보건위생시설입니다. 우리 인간들 살아있을 때 이용하는 거,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종합보건시설이에요. 거기 이용하다가 안 되면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도 그냥 아무 데서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이거 전염병 확산돼서 생존자의 보건위생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모셔서 돌아가시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장사시설입니다. 장사시설. 뭐다고요? 장사. 그리고 소돼지 가축을 막 잡아먹는다. 아무튼 제거할 때에 여기저기서 제거해서 내장 버리고 빼버리면 전염병 확산돼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보건위생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야, 소돼지 잡을 때는 여기서 잡도록 하자. 그거 다 사람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어요. 도축자 같은 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보건위생에서다 이렇게 하셔. 정화보리설, 장사설, 도축자 않고 알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시설. 아까 했습니다만은 방시설은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로서 하천이 있고 여름에 한 번에 물이 쫙 내려갈 때 오리 지나서 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차하면 몽땅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일단 저수에다 물을 담게 하고 그것도 다 방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 같은 거. 일단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 웅덩이. 유수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그 방화설비, 방, 그 다음에 사방설비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걸 뭐 읽어보면 돼요. 방지설비. 알겠죠? 그것들이 다 방지설이다. 그 다음에 나무 읽어보시고 여기에요. 공간시설에 해당 것이 있잖아요. 공간시설에 해당 것이 그 건물이 없고 비어있는 터다. 빌공짜니까. 그래서 공원, 광장, 녹지, 공공공지 보고 계셔요.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공간시설. 이 정도는 좀 봐두시고 나무는 자, 여러분이 여건이 되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봐도 됩니다. 자, 7번 볼까요? 기반시설과 연결,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교통시설 해서 폐차장 벌써 나왔네. 폐차장 뭐예요? 오, 좋았어.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환경기시설. 그래서 1번 벌써 틀렸죠?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마 이런 거, 주차장, 자동차 성장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2번. 결국 이건 기출문제인데요. 7번 기출문제였습니다. 이 출제원이 묻고자 했던 것은 환경기술 다섯 가지를 암기하고 들어왔는가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알겠나요? 폐차장 뭐다고요? 환경기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넘어갑니다. 10페이지. 자, 광역 도시계획을 보겠습니다. 10페이지 1번. 이 1번은 우리 기본서 26쪽에 있습니다. 이 광역 개권과 광역 도시계획서는 함제가 출제되는데요. 자, 광역 개권. 이렇게 광역 개권이 지정이 되어져야, 지정이 되어져야 이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인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나중이다. 이것도 순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수립된 장소에다 강력 계획을 진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려요. 먼저 권역이 지정돼야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 권역이 지정돼 있지 않으면 이 계획은 절대 수립하지 않는다. 이거. 그러면 이 광역계권을 지정할 때 지정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지정권자는 두 명밖에 없다. 이게 떠올라야 되죠? 두 명인 즉 누구냐? 국도다. 국도. 뭐다고요? 국도. 암기할 때 국도밖에 없다. 뭐 국시? 틀려요. 뭐 서울특별시 아니고 바로 또 6대 광역시 아니고 바로 국도.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도지사만 지정권자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죠.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말도 안 되죠. 자,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정권자의 국토교통부장관 도의사 이렇게 지정할 때게요. 지정할 때게 바로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절차상 바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지정권자는 직권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청을 받아서 해줄 수도 있어요. 뭘 받아서요? 요청이. 그러면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 있냐 법적으로. 바로 이 봐보세요. 장관이 대한민국에 18명 계십니다. 그런 장관들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 중앙행정기관을 장이라는데 장관이 18명 있지만 18명 중 누구만 광역계권을 지정할 수 있나 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그러면 나머지 17번은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애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들이 바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바로 여기 시도가 있다. 그러면 그 시도의 장인 시도사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도 산하에 있는 시, 군이 있다. 그러면 이 시장도 군수도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지정을 요청받아 가지고 지정을 해줘도 되고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할 때에 바로 절차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지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시도사 의견을 먼저 들어요. 뭐 뜬다고요?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시도사, 시장, 군수 이네들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요. 뭐 거친다고? 심의. 여기 봐봐요. 이 심의를 거친데 여기 봅시다.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이다. 그러면 어느 조직에 심을 받을까요? 심의를 거칠까요? 1. 지방도시네. 2. 중앙도시네. 오 좋았어. 이 국토교통부장은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중앙도시네. 국토교통부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네 합니다. 여기 도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도청에는 도는 어때요? 지방이라고 그래? 중앙이라고 그래? 그래 강원도, 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제주 이런데 지방이라고 알죠? 자, 그래서 여기 도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지방도시네. 알겠죠? 그래서 국토교통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네 심의를 꼭 거치고 도의사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네 심의를 꼭 거친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될 때, 여기 봐봐요. 지정하게 될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겠어요? 지정할 때는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냐? 국토교통장이 이렇게 여기가 서울특별시다. 서울특별시다, 인천광역시다, 경기도다. 그러면 오, 이 공간을 상호 묶어가지고 연결시켜서 발전이 나가도록 유도해야겠다. 한 문구로 묶어서 그래서 전철도 싹 거미처럼 엮어서 설치를 하고 국가시원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또 따로따로 이 공간을 운영하면 서울특별시장 지내 동네라고 저 혼자 운영하고 또 인천광역시 지역이라고 저 혼자 운영하고 경기도에서는 자기 지역이라고 혼자 운영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운영해버리면 여기다 공항 만들어서 해버리면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하나 정책적으로 조리해가지고 하나 딱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또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소를 설치할 때도 여기 따고 여기 따고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그만큼 환경 오염이 더 심화되고 또 환경 그거 개발할 때 그만큼 훼손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정말 필요하면 합의 봐가지고 여기다 또 하나 설치해서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장사시설 그 화장실 같은 거 이것도 여기 수도권에서 돌아가신 분들 화장 처리할 때도 꼭 필요하면 합의해가지고 여기다 하나 크게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고 이렇게 그리고 어떤 큰 그 도로 같은 거 설치해서 운영할 때도 따로따로 이렇게 설치하면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니까 합의해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공간 이 연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의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결시키고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들어설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 뭐라 한다고? 광역시설.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반드시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 후 공간 구조에 걸치는 그런 시설과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한 시설인데 이런 광역시설을 보다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바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광역계획권 지정이라 하죠.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바로 두 개 이상의 시도를 가지고 묶어서 지정한다. 둘 이상 시도를 가지고 묶어서 지정한다. 그때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고. 도후 관할구역 냈다 지정할 때 누가 하고? 도시가 지정한다. 이렇게 그 판결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면 여기 봅시다. 이네들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했다면 지정하고 나서 바로 여기 봐봐요. 지정하고 나서 국토교통부장은 그 지정을 했던 그 지역의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시에게 통제해줘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공간을 하나의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죠? 진짜 이건 자 이렇게 크게 묶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하고 나서 이렇게 세의 시도사한테 통보를 해줘요. 지정했다라고 통보해줘. 그래 얘네들 약속 시도사라죠. 시도사가 이제 받았어. 받았다면 바로 이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걸 실패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봐봐. 도사가 지정했다. 여기 강원도 뭐 원주시 뭐 옆에 무슨 군을 묶어서 강원도지사가 지정했다. 자기 도니까 지정했다. 이렇게 알려졌다. 그러면 이쪽 시장 군수 구청 군수가 만나가지고 바로 광역 도시를 수립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이네들 일단 세 명이 만났다. 여기도 세 명이 만났다. 그래 여기는 시도사라 표현하고요. 여기는 시장 군수가 만난다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이때 이네를 만나가지고 광역계획권 지정을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3년 이내에 이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반드시 포함하죠. 뭘 포함한다고요? 정책 방향. 이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반드시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이런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이 계획이 수립되는 이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다라고 공간 구조와 각각 지역의 기능은 이렇게 분담을 하도록 하겠다.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분담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광역계획권에 바로 동식물들이 야생 서식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하천이 있다면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야생 동식물들이 산에서 들판에 놀다가 물 마시러 내려가지고 또 물도 먹고 올라가죠. 이게 단절되어버리면 개발을 통해서 단절시켜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파괴돼서 우리 인간의 바로 생명까지 위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광역계획권에 공간, 그 환경 보존을 이렇게 하자. 정책적으로 환경 보존을 이렇게 하고 아까 이런 걸 연결한 것을 녹지관리 체계라고 그래. 환경 보존을 이렇게 하고 녹지 관리 체계는 이렇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자.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광역회권, 광역회권에 바로 광역회권에 들어설 바로 아까 도로, 공항, 그 다음에 바로 장사시설, 폐기물 처리물 재활시설 이런 것들을 철도 같은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광역시설. 그래 그런 광역시설, 광역시설의 설치는 이렇게 하자, 정책적으로 배치는 이렇게 하자, 규모는 이렇게 하자, 이런 정책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뼈난 경관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경관. 이 경관이란 말 투자밖에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소중한 거예요. 경자 무슨 경자예요? 놀라울 경이에요. 그 풍경이 놀라울 정도의 모습을 갖추려면 하루아침 만들어질 수 있나요? 안 돼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야 되죠. 그 경관을 잘못 우리 세대에서 걸려가지고 파괴시켜버리면 후대에게는 물려줄 수 없고 이제 망가지면 끝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있을 때 우리가 잘 보존 조치해가지고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관 이렇게 하자. 이걸 꼭 포함하게 돼요. 그리고 이 광역회권에 물류유통체계는 이렇게 하자. 방제하는 사항 이렇게 하자. 주민들의 그 여가공간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주자. 이런 정책을 반드시 포함해서 수립되는 것이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 이 계획은 수립되어졌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확정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책은 누가 수립해서 시행하는가? 행정청이죠. 그래서 행정청만 이 서울특별시장의 수술을 바뀌지 않겠습니까? 인천시장 바뀌죠. 경기도에서 바뀌죠. 바뀔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세기를 받아가지고 이 계획에 맞게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서 이 광역계권 장소가 만들어하자 해서 만든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만큼 이 광역도시계획은 관계 행정기관만 대내지로 구사하지 우리 서울특별시면 뭐 인천광시면 경기도면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러죠? 이런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 시행된다 하여도 그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서 사익을 침해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그래서 나 이 계획 시행 때문에 나의 사익이 침해됐는데요. 이 사익을 구제받고 싶네요. 구제받기 위해서 이 계획을 무효화 취소해 주세요. 라고 광역도시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연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광역도시계 수립하게 될 때 이 시도사가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몇 년에 수립한다고요? 3년. 3년에. 여러분이 서울특별시장 됐다고 가정해봐. 인천광시라고 가정해봐. 경기도사. 여러분이 그 지역의 대표자가 됐어요. 그때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대들면 자기 지역에 이런 거 가져오려고 했어? 나쁜 거 가져오려고 했어? 이런 거죠. 장사시 화장실 가져오느니 공항을 갖고 오면 좋겠다. 우리 뭐 양의 비교관. 그래서 서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에 결렬될 수가 있어. 협의가 이루어져도 좋지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결렬. 그때 이런 정책에 대하여 그 관계 시도사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정책을 조율해서 수립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조정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에 들어간다고? 조정신청. 누구한테 조정신청하냐? 이 권역을 지정했던 자한테. 누가 지정했나요? 국장. 여기는 이네들끼리 아까 정책을 조율하다 안 되면 조정신청이 들어가요. 누구한테 갈까요? 도의사님한테. 이해 되죠? 이때 조정신청을 하게 될 때는 이네들 아까 3명, 여기 3명 있다면 혼자서도 조정신청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단독으로. 오, 좋아. 있어. 공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단독으로 조정신청 들어가면 들어봐요. 단독으로 조정신청하면 즉각 이네들 싸워버렸어. 이거 정책 조율하다. 성주하죠. 툭 가버렸어. 혼자 가서 조정신청에 들어왔다. 그때는 바로 즉각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지정권자님이 바로 일정한 기한을 제시해놓고 야 이때까지 협의해봐 라고 권고해서 보내는 거예요. 타일러에서 보냅니다. 만약 그 기한 내에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면 들어보세요.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면 직권으로 지정권자님들이 그 조정을 해 나갑니다. 조정할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 심을 거치고 도의사는 지방도시 심을 거쳐서 조정을 해서 결과를 알려줘요. 그 결과가 나면 그네들 반영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만약 그런 절차 거쳐서 3년에 이내들 수립했다면 지네들이 스스로 확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이걸 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이걸 신청해요. 뭘 신청한다? 승인. 이 정책 확정해 주세요.
것이고, 그래야 이때 승인청은 국토교통위원. 여기는 지정권자가 도사니까 도사한테 승인청을 해야 돼. 몇 년이냐? 그렇죠. 3년. 만약 3년에 승인청이 들어가서 절차 거쳐 승인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송부해줘. 그럼 송부해주면 시도사 받아서 바로 공부했다가 공부하고 우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30 이상 열람 제공해서 그것을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만약 3년에 승인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권역은 지정될 거 없어질까요? 실효될까요? 그대로 유지될까요? 광역회권 지정이 없어질까요? 그대로 유지될까요? 3년에 승인이 안 들어갔을 때. 오, 좋았어. 그대로 있어. 이건 광역회권 지정은 실효 기준이 없어요. 그대로 유지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3년에 승인이 안 들어갔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승인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을 하게 돼 있다. 여기는 누가 지정했나요? 도의사. 여기는 누가 지정했나요? 국토. 그렇죠?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을 하게 돼 있다. 법적으로. 이해됐죠? 자, 그래서 수립권자는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 지가 수립을 하게 됐다면 자기가 수립해서 자기한테 승인받을까 승인받지 않을까? 안 받아. 그냥 스스로 확장한다. 그렇죠? 여기도 봐보세요. 도의사가 수립했다면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갈까? 자기가 지정했던 장소에 스스로 확장할까? 스스로 확장한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광역 도시교를 수립하게 되는 경우 아까 3년에 인내자한테 승인이 안 나왔을 때 수립하지만 이 광역 도시교를 수립하고자 할 때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무슨 계획과?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 도시교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직권으로 단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도의사가 단도로 수립하는 게 아까 3년에 승인이 안 들어왔다. 그때 수립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단도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야 지정했다라고 도의사님이 니네들한테 통보해 줬는데 오 지네들이 만나서 수립하려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해. 그래서 지네들끼리 또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쳐서 이걸 도의사님한테 수립하도록 요청하자. 우린 빠져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네끼리 협의를 거쳐가지고 요청했어요. 도의사가 자기가 지정했던 장소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받아들여서 알았다. 너네들 꺼져라. 그래가지고 도의사가 단도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스스로 확장한다. 이렇게 그 이후 경우수를 잘 이해해 두시고 때로는 이네들이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때 이네들이 요청한다든가 이제가 필요해서 같이 할 수도 있어. 이때는 자기가 정했던 장소니까 자기가 스스로 확장하지 승인하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친구들이 형님 같이 합시다. 알았어 같이 하자 해서 이렇게 같이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이자가 필요하면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수립할 수 있다. 이런 경우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이때 수립권자를 이제 정리하면 오 광역회권 지정 아까 국장하고 도의사밖에 없었는데 그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의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두루두루 나와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었고 시도사도 있었고 도의사도 있었고 시장 군수도 있었다. 이건 이제 아셔야 돼. 알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구청장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누구나 나오면 안 된다고? 구청장. 알겠죠? 구청장 하면 땡이다. 주민 나오면 땡이다. 주민은 이건 수립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둬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좀 정리해 두시고 여기 봐봐. 수립권자는 이네들인데 국장, 시도사, 시장 수 했는데 이 수립 기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물어볼 것도 아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어. 광역 도시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요? 수립 기준. 오 좋았어. 그거 아직도 모른다면 그분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 머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 여러 가지 구역의 지정 기준, 무슨 계획의 수립 방법 작성 기준, 기준 방법 나면 누가 정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가닥 차라고 했죠? 그거 아시고. 자, 이때 기준은 그자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봐보세요. 수립할 때 수립권자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 기초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 꼭 해야 될까? 기초사.
그래 필수적이다. 조사 청약해야 된다. 이때 조사 청약함에 있어서 이 수리권자가 이네들인데 바로 여기 지네들 땅 아니지만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조사 청약함에 있어 필요하면 있다. 출입할 때게 바로 절차상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출입 목적 일시 장소를 며칠 전에 통지하고 들어가면 된다. 오 좋았어. 7일 전에. 7일 전에 통지하고 들어갈 때게 그냥 들어간다. 들어올 수 있는 증표를 내보이면서 들어가야 한다. 내보이면서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서 조사 청약하는데 사람이 바로 낮에 안 계시고 밤에만 들어온다. 그래서 울타리 쳐놨다. 담장을 쳐놨다. 주택 있는 택지다. 그런 곳에 일출 전 일몰에 출입할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토지 소유자다 점유자다. 둘 중에 하나.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어. 뭐요? 뭐요? 오, 좋아. 그래. 토지 점유 어마어마 중요하다. 소유자 하면 안 된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출입에서 조사 측량을 하다 보니까 타인 토지를 이네들이 임시 통로로 며칠 동안 사용해야 되겠어. 재료 적천을 며칠 동안 일시 사용해야 되겠어. 일시. 이렇게 한다든가 조사 측량하는데 나무, 흙, 돌 같은 것들이 장애물로서 걸려 들어가지고 이걸 변경 제거해야 되겠어. 장애물 제거 변경할 때는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거 할 때는 동의 받아야 한다. 알겠죠? 못 받아야 한다고? 동의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강 특특시장사한테 이네들 바로 그 사실을 통지하면 동의받은 관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고자 할 때도 미리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미리 알려줘야 되죠. 며칠 전에 알려주고 하면 된다. 3일 전에. 알겠죠? 이렇게 나름대로 적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다면 손실보상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야 된다. 누가 해주냐? 그 행위자들이 가서 한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처에서 한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때 손실보상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할 자하고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해서 결정하지만 협의하려지 않으면 양자 모두 다 재결청인 토지시장에 따라 재결청에서 바로 답을 구합니다. 여기까지 이 파트에서 알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 공청회 꼭 열어야 한다. 열도 되고 안 열어도 된다. 공청회. 반드시 열어야 한다. 공청회에서 누구누구에게 드려야 한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 그때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될 때 미리 공청회체 예정일 14일 전에 일관시험 따 그 사실 공고한데 그때 오늘 이제 공청회 개최 장소가 됐다. 그때 공청회 개최 장소에 참석했던 얘네들 의견 제시합니다. 와서 이렇고 저렇고 그때 타당한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을 해줘야 된다.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반영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셔. 이 공청회 개최할 때는 이 광역회권 이렇게 어마어마 넓은데 여기 그냥 편의상 한가운데에 체육관 정해가지고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 개최할 수 있다 없다 법적으로 있다 이거 알아시고 그 다음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수리권자가 직접 와서 공청회를 주재한다 수리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와서 주재한다 지명한 사람이 알겠죠? 이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절차가 끝났다면 바로 수리권자들은 그 지역에 여기 봐봐. 시도서가 수립하는 이 지역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인천시의회, 경기도 이걸 시도의회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시도의회. 그리고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지역 특성이 너무 달라. 그래서 시장 군수견도 드려야 한다. 근데 여기서 수립할 때요. 이네도 수립할 때는 시의회, 군의회 의견 드려야 돼. 알겠죠? 이것서 여기서 알아볼 것은 시도의회가 나오고 시군의회가 나오지만 구의회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뭐가 나오면 안 된다? 구의회.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때 의견 듣기 위해서 여기다가 개관을 보면 얘네들 며칠이면 의견 제시한다? 30.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립했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서 수립해가지고 아까 승인청에 들어왔다. 그러면 아까 국토교통 승인권자 있죠? 승인을 한다. 지가 스스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협의하고 심의 걸치죠? 협의가 먼저일까? 심의가 먼저일까? 그래 그래서 기할 때 협의 후 심의 걸쳐서 승인한다. 그래, 협심에서 승인, 협심에서 확정. 이것도 아세요? 여기 봐봐. 이때 협의는 누구하고 해야 하느냐?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누구하고? 관계중앙. 여기 국토교통부장이 이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을 승인해 주려고 한다. 스스로 확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 정책 중에 환경분야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면 환경부장관, 국방상 있으면 국방부장관, 어떤 그 교육 문제의 정책이 포함됐으면
교육부 장관, 이네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합니다. 그 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협의 요청 받았던 그네들은 며칠 여기인지 시간과 30일. 이런 절차가 끝나고 나서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서 승인 후 송부하면 시도서 받아서 공부했다 공부하고 우리가 열람을 가면 30일 내 30일 이상 열람시키고 끝을 본다. 여기 또 도시사도 똑같은 그림 알겠죠? 도시사는 이제 지방이니까 바로 협의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 강원도 도지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에 교육정책의 추진자인 교육감이 계셔요. 지방환경관사장들이 있어. 이네들을 관계 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 요청을 받았던 그네들 30인 의견 주심, 그리고 심의 거쳐. 이 도지사가 승인하든 스스로 확정하든 그때 심의는 무슨 조직의 심의다? 지방이다, 중앙이다? 지방. 자, 지방도 심의 꼭 거쳐서 승인 후 송부해주면 시장수가 받아서 공부했다 공부하고 우리가 열람을 가면 30 이상 열람시켜서 끝내보죠. 이렇게 만들었던 이 광역도시가 무슨 인자? 이렇게 만들었던 이 광역도시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여기 봐봐요. 변경할 때도 이 절차가 꼭 필수로 이루어져야 된다. 변경할 때도 똑같다 이거 하셔야 돼. 수립할 때나 변경할 때나 똑같다. 그리고 아까 이 권역의 변경을 좀 요청할 수도 있어. 야, 여기까지 더 뭐 확대하자 어찌자 할 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이네들 역시 지정을 요청한 자들이, 여기 봐봐요, 지정을 요청했었던 자들이 변경까지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변경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때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 광역계권을 지정할 때는 아까 인접해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도 시, 구원을 묶어서 꽉 지정하는데 필요할 때는 그 관할구역 일부를 포함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뭐에서 일부. 예컨대 이인청왕시 일부만 포함한 듯 통째로 포함한 게 아니라 일부를 포함할 때는 이인청왕시에 구가 있고 군이 있거든. 뭐가 있다고? 그래. 무슨 구, 무슨 구가 있고 저 강화군, 옹진군인데 군 단위로 잘라서, 구 단위로 잘라서 편입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할까요? 도의사가 지정하고자 하는데 뭐 지역에 군이 이렇게 있다면 군을 통째로 전부를 집어넣어가지고 지정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만 편입해서 지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읍 단위로 잘라서, 읍 단위로. 뭐 단위로? 그래, 면 단위로 잘라서. 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광역기권이다. 근데 여기 이 면, 무슨 면이 있는데 면의 일부만, 읍이 있는데 읍 일부만 안 된다. 알겠죠? 이 정도를 여기서 정리하면 완벽하게 이 파트는 끝이 났다. 그리고 아까와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은 수립되어졌던 경우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5년마다, 어? 그래, 둘 중에 하나인데. 있다 없다?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에 정비해야 된다? 있다 없다? 없죠? 없어. 광역도시 놓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과에 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주의할 것.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 여기 봐봐요. 이 기본계획, 뭐냐, 기초구조사. 아까 기초사 할 때 인구와 면민과 사회문화, 경제현상, 토지영상, 주택상, 교통 이런 걸 조사하는데 이 조사에서 나왔던 정보가 있잖아요. 이 정보, 이 계획 수립하고 버려버릴까? 이 정보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될까? 오, 좋았어. 이 소중한 정보, 어마어마한 돈들이 쓰게 했던 정보를 획득해 있는 건데 기초조사 하면서 얻었던 정보들, 기초사 정보 내용, 이것을 구축해서 운영할 의무가 있다. 알겠죠? 근데 이 정보랑 선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인구수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그 정보는 몇 년마다 그 변경사항을 다시 입력해서 구축해야 한다. 5년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 정보를 다시 바로 입력해서 구축해야 한다.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거하고 아까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규정 없다고 헷갈려서 안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여러분들 힘드니까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